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가성비가 정말 괜찮은 각도 절단기를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 하는데요. 평소에 많은 분들께서 괜찮은 각도 절단기가 어떤 게 있느냐라는 질문들이 많으셨고, 그리고 제가 매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생방송에서도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괜찮은 각도 절단기 추천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TNT라는 각도 절단기를 계속 추천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TNT 제품이 제가 판매도 해보고 사용해보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봐도 정말 괜찮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셨고, 특히나 8인치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각도 절단기 중에서 가장 가볍고 스펙이 가장 높게 나와 있어서 이미 업계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사용을 하고 계신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TNT 각도 절단기 4가지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직접 한번 사용해보고 잘라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평소에 좀 괜찮은 각도 절단기가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하셨던 분들이나, 혹은 이 각도 절단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오늘도 저희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일단 제품은 지금 8인치 일반 각도 절단기, 그리고 8인치 각도 절단기인데 슬라이딩이 되는 모델, 그리고 10인치 각도 절단기, 10인치에 슬라이딩이 되는 제품,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이 있고요. 전부 다 제가 제품을 열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TNT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국내 한국 기업이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이렇게 지금 앞에 보시면 제일 왼쪽 8인치 일반 각도 절단기 모델은 TC-0840L, 그 다음에 요 제품은 지금 10인치 일반 각도 절단기 TC-1040L, 그리고 여기 지금 두 가지는 똑같이 각도 절단기면서 뒤로 이렇게 밀 수 있는 슬라이딩 기능이 포함된 제품이고요. 요거는 지금 8인치 슬라이딩 제품인데 TSC-0815L,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TC에서 TSC로 가는데 S가 슬라이딩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 모델에 들어가는 모델 번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요거는 지금 10인치 슬라이딩인데 TSC-1018L이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네 가지 제품군이 있는데, 간략하게 스펙을 한번 보시면, 자, 일단 일반 각도 절단기 8인치 TC-0840L의 경우 1400W 5000RPM, 그리고 날 직경은 210mm, 8인치 날이 장착되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절단 가능한 규격은 50mm, 그리고 120mm 최대까지 절단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각도 절단기 10인치 TC-1040L의 경우 2100W, 그리고 4500RPM, 그리고 날의 직경은 255mm, 10인치 날이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절단 규격은 75mm에서 135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딩 기능이 포함된 8인치 TC-0815L의 모델 경우 1600W, 5000RPM, 그리고 210mm 8인치 날이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절단 가능한 사이즈는 62에서 최대 310mm까지 절단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딩 기능이 포함된 10인치의 경우 TSC-1018L 2100W고요. 그리고 최대 RPM은 4500RPM, 날의 직경은 255mm 10인치, 그리고 절단 가능한 규격은 75mm에서 최대 340mm까지 절단 사이즈를 가집니다. 자, 그리고 금액 경우 일반 8인치 각도 절단기가 10만원 초반 정도, 그리고 10인치 일반 각도 절단기가 10만원 중반 정도, 그리고 8인치 슬라이딩 되는 모델이 10만원 후반대 정도, 그리고 10인치 슬라이딩 되는 모델이 20만원 중반대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TNT 각도 절단기를 추천드리는 이유 중 첫 번째는 네 가지 모델 전부 다 이렇게 레이저 마킹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절단하려는 모재에 절단면을 확인하면서 절단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레이저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지금 절단하고자 하는 라인이 이 라인이었을 때 그 라인에 레이저를 일치하신 상태에서 절단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지금 자르고자 하는 부위를 정확하게 자르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8인치, 10인치 네 가지 제품 모두 다 이렇게 레이저 마킹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특징은 일단 무게가 시중에 나와 있는 각도 절단기 대비 가장 가볍다입니다. 지금 이 8인치 기준 무게가 지금 한 6kg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8인치 각도 절단기들의 무게를 보시면 대부분 한 8kg에서 9kg 선에 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6kg라는 굉장히 가벼운 무게로 나왔고, 10인치도 지금 일반이 10kg로 출시를 했는데 타 브랜드가 지금 한 12.5에서 15kg
5kg대에 분포되어 있는 걸 본다면 진짜 이것도 제품이 가벼운 걸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8인치 슬라이딩도 지금 TNT 제품이 12kg, 그리고 타 브랜드 제품들은 14kg 선에 가 있고, 그리고 10인치 슬라이딩 같은 경우도 15kg로 출시를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가볍게 출시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요 지금 손잡이가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세로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많은데 그냥 일반 각도 절단기를 사용할 때는 가로나 세로나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잡나 이렇게 잡나, 근데 이렇게 슬라이딩을 사용할 때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내려서 미는 게 이렇게 잡는 것보다 좀 불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잡이가 가로형 타입으로 나와서 자르고 밀 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구조로 나왔어요, 손잡이 자체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펙이 지금 가격 대비 굉장히 높게 나왔다인데, 8인치 기준 RPM이 5000rpm에 가 있고요, 그리고 10인치가 4500rpm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하는 속도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 그리고 와트수도 앞전에 제가 지금 스펙을 불러드렸던 것처럼 타 브랜드 대비 와트수도 높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스펙이나 모양새 그리고 작동 원리까지 너무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위에 베벨 각을 45도까지 주어서도 절단을 해보고, 아래쪽에 마이터 각을 또 좌우 48도까지 주어서 절단을 했을 때 절단되는 속도라든가 절단된 단면 그리고 각도가 정확한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전부 다 구성품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지금 긴 나무를 잘라야 할 경우에 지금 지지대가 들어있는데 요거는 양쪽에 이렇게 끼우시고요. 자, 끼우신 다음에 요 지금 레버를 돌리셔서 쪼아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길이가 각도 절단기 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받침대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각도 절단기 판에서 벗어나는 사이즈로 자를 때는 받침대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재의 길이가 길다면 이 지금 지지대를 양쪽에 꼽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 홀더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자르려는 모재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눌려서 딱 고정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보통 많이 쓰시는 분들은 잘 사용을 안 하세요, 불편하니까. 왜냐면 사용할 때마다 쪼고 자르고 빼서 다시 또 쪼고 자르고 빼야 돼서 불편한데, 요거는 초보자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는 꼭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각도 절단기 또한 순간적으로 날이 회전하면서 킥백 현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튕겨서 모재가 날아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 지금 홀더를 꽉 누르신 상태에서 모재를 고정을 시키고 절단을 해주시면 킥백 현상으로부터 안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웬만하면 또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 마이터각 같은 경우는 좌로 47도 그리고 우로 47도 조절이 가능한 타입이고요. 그리고 베벨각 같은 경우는 뒤쪽에 여기 레버를 풀어서 왼쪽으로 돌려서 풀어서 이렇게 좌로 지금 45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좌로만 45도가 됩니다. 그래서 모재를 돌려서 자르면 어차피 좌로 우로 45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좌로만 45도까지 베벨각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가지 제품 모두 다 동일하고요. 일단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 일단 8인치 일반이랑 8인치 슬라이딩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일단 차이가 나는 걸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8인치 일반의 경우 잘라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절단할 수 있는 폭이 저 이렇게 14cm 정도 절단을 했고, 근데 똑같이 만약에 슬라이딩 기계에 꽂게 되면은 이렇게 똑같은 날을 가지고 있지만 슬라이딩 기능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길게 자를 때는 슬라이딩 기능이 포함된 제품이 훨씬 더 길게 자르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펙에 지금 8인치 일반 각도 절단기 같은 경우는 50에 120이란 말이 뭐냐면은, 자, 지금 보시면 8인치 일반 각도 절단기로 길게 자를 수 있는 폭은 긴 쪽은 12cm까지 절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께는 지금 5cm까지 두께를 가진 제품을 절단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5cm 그리고 가로가 12cm까지는 절단이 가능한 제품이고, 근데 똑같이 8인치지만 슬라이딩 기능이 포함되는 순간 중간에 지금 60에 310, 그러니까 높이가 6cm, 그리고 긴 날로는 31cm까지 절단이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지금 요 나무가 지금 29cm였는데 절단하고도 남았기 때문에 긴 날로 자를 수 있는 폭은 31cm까지 절단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일반 10인치와 10인치 슬라이딩 되는 제품으로 또 한번 잘라볼 텐데요. 자, 10인치 일반 각도 절단기의 경우 자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게 아까 전에 8인치 일반 각도 절단기로 그냥 잘랐을 때 14cm까지 절단이 되었는데, 요 안쪽에 보시면 날이 이렇게 라운드를 그리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안에 안 잘렸는 게 좀 표현이 되시나요? 그래서 최대 스펙이 여기 진짜 끝까지 다 잘리는 기준 12cm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여기 지금 홈이 나 있는 데까지만 14cm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인치도 절단된 부분을 제가 측정을 한번 해보면 16cm 정도 절단이 가능했고요. 이것도 좀 표시를 해두고.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스펙을 보시면 10인치가 135mm 까지 14cm 정도까지 절단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쪽을 보시면 대각선으로 돼서 한 요까지만 잘렸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다 절단된 범위는, 그래서 스펙이 13.5cm까지 절단이 된다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요게 아까 전에 8인치 슬라이딩으로 밀었을 때 최대 폭이 33.5cm가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요것도 정말 끝까지 절단된 면만 본다면 한 2cm 정도 줄 건데, 요번에는 10인치 슬라이딩으로 슬라이딩 기능을 켜서 쭉 밀었을 때 얼마만큼의 절단 폭을 가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폭을 또 한번 재볼게요. 자, 10인치로 절단된 길이는 대략 38cm 정도 나왔어요. 38cm 정도. 요것도 지금 아까 전에 스펙상으로는 보시면 34cm까지 절단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까지 나무 날이 들어왔지만 절단된 부분을 본다면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스펙상 끝까지 절단되는 게 8인치 슬라이딩이 31cm, 그리고 10인치 슬라이딩이 34cm라고 표기를 해둔 게 요 부분입니다. 각 제품마다 긴 날로 얼마만큼 자를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봐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한 제품을 가지고 베벨 각도 주어서 잘라보고, 그리고 밑에 마이터 각을 주어서도 잘라보면서 그 각이 어떻게 나오는지, 절단될 때 모습이라든가 이런 데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작업하실 때 항상 지금 보안경을 껴주셔야 돼요. 나무 이 가루가 눈 쪽으로 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안경을 꼭 껴주시고, 그리고 기본 구매하면은 지금 뒤쪽에 먼지 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 주머니를 장착하셔도 좋고, 청소기가 있으시다면 청소기를 이 지금 뒤쪽에 먼지 주머니를 장착하는 쪽에다가 이렇게 꽂고 사용을 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제가 왼쪽으로 45도부터 오른쪽으로 45도까지의 마이터 각을 주어서 절단을 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대각선 길이가 45도일 때, 예, 각도 길이가 제일 길다 보니까 이 45도로 절단했을 때는 끝부분을 다 절단하지 못했는 모습이고, 나머지 30도, 15도, 0도 이럴 때는 다 절단을 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요 30도로 절단했는 면 양쪽을 빼서 이렇게 돌려서 밀착을 시켰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보았고요. 자, 이번엔 제가 8인치 슬라이딩으로도 절단을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딩 기계의 경우 지금 자를 수 있는 폭이 이만큼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긴 폭을 가진 나무도 절단이 가능하고요. 이 제품도 제가 왼쪽으로 45도 그리고 오른쪽으로 45도까지 마이터 각을 주어서 절단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마이터 각을 주어서 절단했을 때랑 슬라이딩이 아닌 일반 8인치로 절단했을 때 이 폭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시죠. 그래서 슬라이딩이나 일반 각도 절단기나 마이터 각을 주어서 좌우 45도까지 절단할 수 있는 부분은 동일하나, 이 폭이 슬라이딩을 기능을 포함한 제품이 더 길게 자를 수 있다, 요 부분이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딩으로 절단한 지금 요 부분이 15도 부분인데, 요 두 가지 부분을 빼서 요거를 또 반대로 돌렸을 때 자, 이렇게 일치하는지 보시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 날이 날수가 8인치에 48T, 그러니까 날수가 48개가 달린 제품이 기본 날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날수를 더 올리시게 된다면 지금 절단면이 이거보다는 훨씬 더 깨끗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각도 절단기든 원형톱이든 목공용 톱날의 날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절단되는 속도는 좀 느려지지만 절단되는 단면은 깨끗하게 나오고요. 날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절단되는 속도는 빠르되 이렇게 단면은 깨끗하지 않아지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자르는 모재에 맞게끔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제가 위쪽에 베벨각을 주어서 0도부터 45도까지 또 절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베벨각은 보시면 지금 0도부터 45도까지 줄 수가 있고요. 베벨각을 주는 방법은 이 기계 뒤쪽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셔서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은 이 위에 지금 날이 달린 몸체가 이렇게 45도까지 기울여질 수가 있습니다. 45도 한번, 30도 한번, 15도 한번, 0도 한번 이렇게 한번 절단을 해보면서 또 베벨각을 주었을 때는 어떻게 나무가 절단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제가 45도로 주었고 절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0도로 잡은 상태에서 자, 이번엔 15도로 세팅을 했고요. 바로 한번 또 잘라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0도로 세팅을 하고 갑니다. 자, 이번에 제가 베벨각을 주고 나무를 절단해 봤는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0도, 15도, 30도, 45도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나무를 잘랐는 각도는 이렇게 주고 잘랐고요. 베벨각을 왼쪽으로 지금 조금씩 주면서 잘랐을 때 베벨각을 주고 잘랐을 때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각도 절단기를 할 수 있는 행위가 지금은 깊이를 끝까지 절단하는 깊이로 보통은 구매를 하면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게 되면 지금 끝까지 이렇게 자르게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래쪽 볼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서 위로 올려주시면 내가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언제 쓰냐면요, 홈파기 역할을 해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볼트를 올려놓은 상황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날이 내가 다 내리더라도 여기에 걸려서 끝까지 안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홈을 파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무 홈을 파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깊이를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깊이만큼만 내려가게 해서 이 정도로 일정하게 촘촘하게 지나가면은 홈을 파낼 수 있는 역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사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러한 각도 절단기 같은 경우 이렇게 트리거를 당기고요. 날이 회전을 하게 되는데 트리거를 당긴다고 바로 날이 최대 RPM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트리거를 당기시고 한 2초 후에 1, 2 자, 이게 지금 최대 RPM이거든요. 이렇게 최대 RPM에 도달한 다음에 모재를 절단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최대 RPM에 도달하지도 전에 트리거를 당겨서 바로 되어버리면 절단하는 면도 깨끗하게 안 나올 뿐더러 기계에도 무리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2초 정도 최대 RPM에 도달한 다음에 모재를 자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트리거를 당긴다고 각도 절단기가 아래로 내려오진 않습니다. 항상 이 노란색 레버를 안쪽으로 미신 다음에 트리거를 같이 당겨야지 이렇게 커버가 위로 올라가면서 절단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트리거를 누르신 상태에서 절단을 하고 자르고 나서 여기서 바로 놓지 마시고 절단을 하고 올라와서 모재에서 떨어지고 나면은 그때 트리거를 놓아서 멈춰주시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레이저 같은 경우는 켜고 끌 수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표시로 가면은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레이저를 사용해서 내가 자르는 단면을 보면서 자를 때는 이렇게
켜는 방식이고요. 다 동일하거든요. 지금 유일하게 일반 8인치만 조금 달랐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아래쪽에 A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전원을 켜면 레이저가 나오는 방식이고요. 전원을 끄면 레이저가 꺼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지금 8인치 일반 각도 절단기만 AAA 건전지 두 개 들어가는 방식이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TNT 각도 절단기 네 가지 제품을 모두 한번 다 보여봐 드렸는데요. 대충 조금 이제 각도 절단기라는 제품군이 어떤 역할을 하는 제품인지 느낌이 오시죠? 이 마이터 각을 주었을 때는 나무를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 수직부터 45도까지 좌우 절단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지금 기계 자체, 날이 달린 자체를 베벨각을 주었을 때는 위에서 봤을 때 기준 이렇게 측면으로 45도까지 절단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8인치 일반 각도 절단기 제품의 경우 정말 가볍습니다. 그 대신 절단할 수 있는 두께와 길이가 작기 때문에 몰딩이나 이렇게 휴대하면서 들고 다니기에 너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았고, 그리고 8인치 슬라이딩이 이제 TNT 제품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 사용을 해보니까 작고 가벼운 데 비해서 무언가를 자를 수 있는 폭이나 굵기도 굵고, 그리고 잘려내는 힘도 정말 세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8인치 슬라이딩과 8인치 일반의 차이를 조금 느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10인치 같은 경우 는 이제 보편적으로 휴대용이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한 곳에 놔두고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제품인 것 같아요. 물론 10인치 일반 각도 절단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 들고 다니셔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10인치 슬라이딩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부피가 있다 보니까 조금 들고 이동하면서 휴대하기에는 조금 무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절단하려는 모재의 높이와 길이가 얼마만큼의 모재를 절단하려는지가 정해지신다면, 각 제품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스펙 값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서 내가 절단하려는 모재를 절단할 수 있는 스펙을 가진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길게 자를 일이 많을 것 같으면 같은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슬라이딩 기능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제품 모두 다 레이저가 나왔는 부분도 너무 괜찮았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초보자가 만약에 지금 내가 자르고자 하는 이 세로선을 끄어놨을 때 이대로 자르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레이저 마킹이 내가 표시해놓은 선에 일치시킨 다음에 절단을 하니까 쉽게 절단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르는 걸 넘어서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나무에 홈을 팔 수 있다고도 보여드렸었는데, 만약에 내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나무에 홈을 파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아까 전에 날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볼트를 풀어서 그 깊이를 조절해서 원하는 깊이만큼 홈을 파낼 수도 있는 부분도 사용하시다가 꼭 필요한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제 내가 4가지 제품 모두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확실히 각도 절단기에 대해서 좀 느낌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야, 이게 먼지 주머니를 장착하고 그리고 꼭 집진통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이제 자른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지 주머니나 집진기를 연결하지 않고 사용하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몸에 그래서 보안경도 항상 꼭 착용을 하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각도 절단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셨던 분들께 도움도 되셨으면 좋겠고, 좀 괜찮은 각도 절단기를 찾고 계시는 분들께는 또 이 TNT 제품을 한번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을 사용을 했는 거를 또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8인치 일반, 8인치 슬라이딩, 그리고 10인치 일반, 10인치 슬라이딩, 이렇게 네 가지 제품 중에서 내가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는 제품 아래쪽 링크를 터치하시고 클릭하셔서 남겨주신 다음에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제 영상 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각도 절단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지금 날을 교체하거나 날 쪽에 이물질이 끼었을 때 손이 가다가 사고를 많이 당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날 쪽에 손이 가야 한다면 코드를 꼭 이렇게 분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날을 교체하는 방법도 많이 물으시는데 쉽습니다. 항상 모든 이런 회전하는 기계는 그라인더든 뭐 예초기든 각도 절단기 원형도 전부 다 이렇게 날이 회전하는 방향이 표시되어 있는데, 날이 회전하는 방향이
푸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절대 까먹을 일이 없거든요. 지금 이 경우는 오른쪽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반대 나사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항상 회전하는 기계는 회전하는 방향으로 돌리면 풀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모든 각도 절단기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지금 커버를 위로 올리시고요. 요 볼트를 푸셔서 안에 지금 렌치나 복스 담아로 푸시면 되는데 항상 이 날이 돌아가는 거를 고정시켜주는 레버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목 부분에 누르는 레버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눌러줘야 내가 만약에 날을 풀 때 돌리더라도 날이 같이 안 돌아가지거든요. 그래서 제품들마다 조금 위치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원리는 똑같다. 그래서 요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렌치를 꼽으시고 날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돌리면 날은 풀리게 돼 있다. 요걸 하여튼 기억해 주시면 또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잘 기억하셔서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